어쨌든 성적 좋은 1등부를 학교 온다고 해서 자기 혼자 시험 쳐서 자기 혼자 당선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만 꽝꽝 해드니 이게 제정신이 좀 딱입니까 여러분? 아니야! 이 사람들 매일 돌아가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유튜버 동원하고 언론 동원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 거짓 뉴스를 가지고 또 마이크 잡고 그래서 또 뉴스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언론에 늘 그럽니다. 한방이면 간다. 한방이면 간다. 박형준 한방이면 간다. 한방 한방 열 번이는데 박형준 갔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돌아온 장보 적이 상대가 춤을 빵빵빵빵 계속 쏘면 연기를 확 이제 죽었거니 했는데 그 연기 사이로 장보가 딱 등장합니다. 제가 돌아온 장보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흑색 선전 맡아도 네거티브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부산이 위기에 빠져있고 일어나가는 궤도를 탈출할 그런 순간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쓰러질 수도 없고 그들의 나쁜 총에 맞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은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다운시켰습니다 여러분. 일자리 만든다고 해놓고 일자리 파괴하고 경제 살리라고 했더니 경제는 안 살리고 조국만 살렸습니다 여러분. 아! 얼싸! 경찰 장악하라고 했더니 검찰 장악하고 부동산값 잡으라고 했더니 애꿎이 청년들만 잡았습니다 여러분. 얼싸!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두고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두고 부산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부산이 잘 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부산이 잘도 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면서 부산을 더 잘 바로 세우고 부산을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야 부산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피를 맞으면서 있는 이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번에는 부산을 새로운 물꼬를 터서 혁신의 파동이 넘쳐나게 해야 된다. 오로지 이 한 방으로 몰리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옳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박형준은 단순히 개인 박형준이 아니고 여기 있는 박형준이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고 여기 있는 박형준이 우리 하태경 위원장이고 여기 있는 박형준이 바로 이현주 의원이고 여기 있는 박형준이 우리 모든 의원들과 여기 모이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모두 박형준이고 모두 대한민국이고 모두 부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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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이 무도한 정권에 민심에 옹두기를 넣읍시다. 옳소!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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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는 부산을 살릴 후보 기호 2번 박형준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산과 함께 살릴 후보 기호 2번 박형준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박형준 후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연설대담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박형준 후보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 속에 담으면서 오늘 이곳 유세는 이곳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4월 7일 기호 2번 박영준 후보 반드시 시장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럼 이곳에서 서면 NC백화점으로 저희들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